드링크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어 뭐야 왜 캠엔 채미랑 화스템이 나와. 아까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네, 드링크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IM 월드 챔피언십 IM 카토비체 2023 중계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할텐데 일단 여러분들 윤수 대 박한솔 경기가 맞아요. 근데 캠엔은 빨간색 테두리 저그 캠에는 이제 하스템이 나왔고 파란색 캠 프로토스 캠에는 챔이 나왔습니다. 파악을 했는지 바로 바꾸러 가고 있어요. 어윤수는 상근이었었나요? 의경이었다. 의경 가서 꿀 빨고 왔고요. 박한솔은 아직도 군대를 안 갔다 온 진짜 프로게이머들 중에 가장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 가기 전에는 그래도 우승 한번 해야 되긴 하거든요. 김도욱은 그래도 우승 한번 했는데 박한솔은 준우승만 두 번 했고 일단 IM에서 한번 기를 폭발을 해줘야 되는 박한솔. 일단 로봇 공항 시설 저그 전에 선 로봇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집을 다녀갔던 이제 정명훈 선수가 채팅창에 오셨는데 의경이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저 선수는 안 되겠어요. 정명훈 선수 이제 배나도록 하겠습니다. 의경이 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못 참아요. 안티 없었기로 소문나 정명훈이 여기서 안티를 만드네. 박한솔이 어떤 빌드를 준비를 해왔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어윤순은 일단 맹독충 두는지 우리 저글링 꽤 많이 찍는데요. 우주관문 출발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일단 멀티도 빨리 먹는 것도 아닌 걸 봤기 때문인지 암흑기사와 공연팔포 사도 둘 다 준비합니다. 어윤수의 체제가 완벽하게 100% 눈 감고도 막는 체제는 아니에요. 일단 사도 오는 거 보고요. 맹독충 바로 만들어주고 있는 어윤수. 자 봅시다. 여왕으로 미리 좀 싸워주고요. 선분광기 이후에 후 공명팔포 일단 맹독충 보고 사도가 뒤로 빠지는 모습 그리고 분열기 준비해줍니다. 근데 분열기 뽑는 거는 이제 박한솔 상대하는 어윤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열기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고 이때까지 벌은 상금의 80% 이상이 분열기 덕분에 벌었다고 봐도 되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한솔의 개인화면 분열기 쏘고요. 어느새 잘 피했습니다. 오 분광기 끊었고요. 야 어윤수 좋은데요. 박한솔은 시간이 없어요. 그 전에 이득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은 어윤수의 심리전 물량에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어윤수 여유가 있어서 미리 저걸링 돌리고요. 하지만 사도를 미리 놔둔 박한솔 수비해줍니다. 일단 뭐 우승 같은 얘기를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 무대 이게 블리즈컨이나 일단 IM이나 WESG 이렇게 상금이 높은 대회에서 토스가 우승한 적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토스 우승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2 시즌에 드디어 김준호가 물꼬를 한번 터서 드디어 이제 토스도 우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월챔에서도 우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청자분들이 많고요. 일단 박한솔의 분열기 찌르기를 일단 어윤수가 막아주고 있는데 박한솔 역시 컨트롤 좋아요. 굉장히 좋은 컨트롤로 일단은 분열기로 버텨줬거든요. 하지만 맹독충도 굴리고요. 일단 살아있는 맹독충도 저글링도 있고요. 와 어윤수 언덕에서 잘 버티면서 일꾼도 털어줬고요. 그러면서 박한솔의 주변력들을 물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박한솔 엉덩이 들썩 한번 했고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한솔은 시간 주면 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후반 투자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경기 풀어나가죠. 분열기 아 양쪽으로는 저걸링 맹독쳐 분열기 다 잡히면은 박한솔의 추적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업도 안 돼 있어요. 돈이 많아서 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괴링링에 비해서 좋은 조합입니까? 아닙니다. 야 이거는 박한솔이 이제 다음 탈락자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첫 번째 세트 경기 과정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윤수가 이번 세트에서는 다 대비하고 완벽하게 맞춰 나오고 뭐 못한 순간이 있었을까 할 정도인데요. 예전 어윤수가 IM 카토비치 우승하고 GSL 준우승하고 결승 밥 먹듯이 올라갔던 그런 어윤수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정마저 이겼는데 뭔가 띠꺼웅 듯한 표정 이 어윤수의 전매 특허 표정이거든요. 이겼는데도 저런 표정을 짓는 거는 어윤수 아직 승리에 목마르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주관문 올리고 있는 박한솔. 어윤수는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 우주관문이 없는 토수 상대로 모든 걸 맞춰나가는, 암흑기사 사도 다 맞춰나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로 경기를 가져갔고요. 사도 하나로 계속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요. 예언자 찍어주고 있습니다. 어윤수가 저글링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예언자가 저그 기지 쪽으로 올 때 세 번째 연결체를 한번 취소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한솔이 안 가고 있어요. 저글링 생산이 많이 됐다라는 걸 봤는지 일단 적극적으로 안 움직였는데, 오, 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보내가지고 만약에 어윤수가 저글링으로 연결체 취소시킨다고 칩시다. 근데 이 예언자와 사도가 일꾼을 다 잡으면은 연결체 취소시키는 쪽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왕 굉장히 많네요. 네, 연결체는 이 정도면 취소고요. 여기 일꾼은 안 받아. 어어? 잘 막았어요 어윤수. 2대0 가나요? 이거 취소까지 시키면은 이게 보호망 추연소랑 수전타 안 때리고 연결체 점사했으면 100% 미리 취소였는데 일단 여왕 컨트롤 한다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박한솔도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연결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어나갈 수 있고 예언자랑 사도도 살렸거든요. 아 근데도 다녀온 늙은이들이 방을 안 빼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아 근데 저거는 이제 생각보다 이게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몸 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안 빠져나가 있어서 신입들이 일자리 구하기 싫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글링. 연자 빨리 와야 돼요. 불이 나게 와야 됩니다. 일꾼. 일꾼 자원 손해보고요. 이 와중에 예언자 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공격해야 됐던 예언자가 수비하러 또 왔기 때문에 어윤수는 자동적으로 수비가 된 거고요. 일단 박한솔 추가 멀티를 전면 쪽으로 지어주면서 로그왕 지원소. 이거 버티기 한번 가는 건가요? 심시티. 지금 보시면 갈 수 있는 길목이 은근히 한정돼 있네요. 이 맵이 저가 공격을 간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관문으로 이걸 좁히면은 수비하는 쪽에서 여기 있으면 돼. 맞잖아. 여기 있으면 다 수비가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게 선수들한테 미리 이제 코멘트를 따서 외국 쪽에 넘겨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 봉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왜 선수들이 이렇게 장기전을 하기가 쉬운 맵들이 많은지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어윤수가 장기전이고 나발이고 내가 유리한 게임 그냥 가면 돼. 잘 들어갔어요. 어이구. 너무 쉽게 잘 들어가는데요? 여왕까지 동반해가지고 갈 정도로 어윤수는 공격적으로 했는데 여왕은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그런 과감한 공격 때문에 병력이 더 모이기 전에 멀티를 깰 수가 있었습니다. 오기맹 독충 집정관 두 개 너무 좋았고요. 하나라도 들어가면 와 진짜 하나라도 들어가면 문 열기 실수. 박한솔 엉덩이 일들썩. 소범패와 함께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연결체 다시 한번 파괴당했고요. 분열기가 터져가지고 이 바퀴를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나온 분열기 뒤늦게 쐈는데 3개밖에 못 잡았고요. 충전소 가충전 뒤늦게 켰습니다. 충전소 가충전도 이번에 너프 먹었고요. 집정화는 바퀴한테 약하거든요. 밀리나요 어윤수 힘으로 미나요. 어윤수 힘으로 미나요. 한번 뒤로 뺍니다. 그래도 충전소 가충전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남았고요. 근데 어윤수도 엄청 자원을 안 남기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박한솔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박한솔이 센서가 좋았던 게 뭡니까? 투영결체 갔어요. 3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정면을 날렸지만 결국에 멀티 이쪽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변수예요. 넥서스를 갑자기 두 개를 다 지었는데 하나만 파괴당하고 하나는 지켜버려가지고 이 어윤수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도 분열기 점수. 이걸 또 살고요. 3시 봤습니다. 어윤수 3시 봤어요. 이거 뭐지 생각 들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내가 마음 편 박한솔 계속 몰아붙였는데 결국엔 박한솔이 버티면서 연결체를 가져갔고요. 자원 타격을 드디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독충 돌리는 거 이거 이거 다 돈이에요. 맹독충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공짜라고 생각하신 분도 분열기 점사. 근데 저글링이 주로 지금 분열기 하나 내주고 유닛을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지금. 이게 쉴틈 없이 몰아붙이다가도 갑자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지? 왜? 아니 왜 이럴 때 움직임이 사고가 멈춰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실시간 게임이기 때문에 더 상황한테 상대한테 상황을 넘겨주게 돼요. 보세요, 지금 눈 깜짝할 사이 센터 멀티 완성됐고요. 멀티 숫자가 똑같아졌습니다. 우주모함 뽑고요. 제가 아는 어윤수는 우승을 밥 먹듯이 하지는 못했더라도 결승을 밥 먹듯이 올라갈 때 IM 카토비체를 먹고 크로피를 둘러올렸을 때 후반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중반이 레어 타이밍, 번식지 타이밍의 강함을 내세워서 성적을 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미 강제로 우주모함과 무리군주가 됐습니다. 무리군주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윤수가 보유한 병력 조합은요, 우주모함을 때릴 수 있는 유닛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 제시도 그냥 방어타워만 날아갔었고요. 일꾼 그래도 맹독충으로. 근데 지금 일꾼 11기 잡으려고 맹독충이 한 20마리 쓰인 것 같거든요. 우주모함도 봤습니다. 야, 이거 만약에 그 아까 첫 번째 예언자 사도가 왔을 때 저건이 돌렸잖아요. 그때 그 연결체를 점사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때가 키포인트였네요. 그러니까 집정관이 미네랄을 안 먹잖아요. 광물을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정관만 뽑아서 광물을 남긴 다음에 동시에 투연결체 8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취소당하고 하나는 살리고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 어윤수가 어? 뭐야 이거 왜 게임이 왜 토스가 돈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갑자기 되어버리더니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저글링 돌리기. 제시 쪽엔 방어타워 그래도 좀 건설해놔야죠. 이거는 너무 유닛이 없긴 했어요. 이러면서 어윤수의 병력들이 다가오고는 있긴 한데 타라키 숫자가 적거든요. 공중이 적은데도 어윤수 그냥 갑니까? 적당히 하고 뒤로 빠지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박한솔은 어윤수 싸움 건다 싶으면 그냥 싸워도 될 정도로 병력 조합이 좋습니다. 밑에 집정관과 고위기사 너무 많거든요. 분열기도 많아요. 저기 예언자? 예언자?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전투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양 선수가 침착하게 좀 싸우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보고 있는 모습. 폭풍 좀 맞았어요, 어윤수. 근데 어윤수의 무리군주 타락기가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보통 이러면은 포척도 짓고 감염충 살모사도 뽑고 하는데 무슨 군락 운영을 번식지처럼 하고 있어요. 마법 유닛이 없어요. 그냥 무리군주 타락기입니다. 마법 유닛이 없습니다. 기세 보세요 이거. 누가 무리군주 타락기를 이렇게 써요. 감염충이나 살모사도 같이 쓰지. 야, 이거는 시간 더 주면 오히려 안 좋다. 어윤수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힘으로 전투력으로 몰아붙입니다. 맹독충 막 오고요. 근데 지금 박한솔이 싸움을 훨씬 더 잘하죠. 왜냐면 박한솔은 마법 유닛을 쓰고 있고 어윤수는 못 쓰고 있고요. 마법 유닛이 없는 저그는 후반적으로 약합니다. 아, 이거 1대1 가는데요. 다시 한번, 야, 근데 공격 가는 거는 진짜 어윤수가 히트인데요. 와, 보통 이렇게 먼 맵에서는 또 이런 조합으로 잘 못 가는데. 또 먼저 공격을 갑니다. 박한솔 다시 한번 강자도 돌렸고요. 일꾼 잡히고 있는 어윤수. 박한솔도 마찬가지로 일꾼 잡히는데 서로가 이제 수비하러 왔습니다. 무리군주 연결체 다시 한번 두드려주고요. 포총은 멀리 있어요. 폭풍함으로 사거리 싸움. 살모사가 있으면 지금 땡겨오면서 폭풍함을 잡았을 텐데 삼모사 뽑을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독사 같은 사람이 정말 너프를 살짝 먹긴 했어도 그래도 좋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추적자? 이건 좀 아깝죠? 이제 많은 자원을 먹고 있는 추적자가 순식간에 잡히고 있는 모습. 아, 계시 묻은 무리군주는 폭풍함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걸 다시 한번 돌려보고요. 멀티를 하단으로 늘리고 있는 어윤수. 와, 근데 저글링 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정관이 상대가 안 되는데요. 녹아버렸어요. 오, 박한솔이 좀 크게 움직여보는데요. 나 광자사 돌리는 거는 계속 저글링 맹독충을 잘 막아주고 있긴 한데 정면 힘싸움입니다. 감염충과 살모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조합을 감염충 살모사 없이 그 광범위 데미지를 쉽게 넣을 수 없는 조합이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세한 너프죠. 미세한 너프. 어윤수가 일단 멀티를 늘리는 템포에 맞춰서 바깥으로 잘 늘리고 있고요. 연지 계속 맞춰줍니다. 가스가 없어서 지금은 더 이상의 마법 유닛을 뽑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확실히 맹독쇼 본진 들어가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본진 쑥대밭됩니다. 03 아드레날린 저글링. 오, 울트라와 함께 본진 타격하러 갑니다. 삐약삐약 갑니다. 이거 본진 날아가면 안 돼요. 막으로 와야 돼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센터 쪽에 방어 타워 날리고요. 저쪽 멀티는 이제 천천히 가져가도 되고, 울트라 주위에 여기서 먹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나머지 병력도 6시까지 타격. 지금 병력들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어윤수가 일방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구도죠. 12시도 울트라 리스크가 손해를 받고 6시도 지금 손해를 보고요. 오오오 바깥으로 이득 거뒀습니다. 자, 결국에는 감염충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어윤수도 이제 마법 유닛을 통해서 경쟁을 잡아내려고 하고요. 어윤수 지상군 다시 한번 빈집. 본진에 쭉 올라가는 거는 좀 어떨까요? 이 저글링들 올라가서 우주 관문 같은 거 날려주면 좋을 텐데. 오! 충전소 과충전 버틸 수 있나요? 아, 안 되고요. 최대한 그래도 울트라 점사, 울트라 점사. 불멸적 울트라 점사 잘해줬어요. 오! 야, 뒤쪽에 보호막 주면서 아직까지 쌩쌩한 멀티가 하나 남아있어요. 11시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11시 반쪽 센터에서 상단 부분. 어윤수는 이번 세트 저도 3세트가 남아있는 상황.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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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중에서도 고위 기사와 함께 불멸자 집전과. 하지만 적의 병력이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이러면은 6시에 날려야겠죠? 그렇죠. 서로 교환하면 나쁠 거 없습니다. 일단 모선부터 좀 잡긴 해야 돼요. 아, 물이 좀 또 끊겼고요. 어, 진균? 진균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아, 도망가게 하면 안 돼, 진균. 박하선은 진균만 못 쓰게 해도 돼요. 아, 활류 잘 들어가고요. 울트라 있을까 고위 기사한테 갔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답이 없는데요. 울트라리스카 고위기사한테 가서 고위기사를 잡고 감염증이 파고들어서 폭포왕국 우주모함한테 진규를 썼어야 됐지만 박한솔이 잘 막아줬습니다. 이러면은 한타싸움 대승은 프로토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폭풍도 맞으면 싸우고 있고 밑에 집정관도 있고요. GGG. 자, 일단 공명 8포 사도 준비하고 있는 박한솔 관문을 쭉쭉 늘리고 있고요. 1세트는 어윤수 승리, 2세트도 어윤수가 초반에 몰아붙이다가 박한솔이 버틴 다음에 분위기가 넘어갔고요. 관문을 4관문까지 늘렸습니다. 완전한 올인은 아니고 적당하게 찔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인을 간다던가 아니면 운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4관문 사도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갑니다. 그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오, 과감하게 바로? 잠깐만요. 이거 저글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면서 잘 버텼어요. 근데 본진은? 본진은? 아, 본진에서 소환된 사도가 결국엔 일꾼을 좀 잡아주고 여기서도. 근데 지금 6시는 잘 막았고요. 근데 일꾼이 좀 많이 잡혔는데 이게 박히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글링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럼 사도한테 계속 유닛이 잡히는 유닛이란 말이죠. 일단 그래도 수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어윤수 경기 풀어나갈 수 있고요. 근데 다음 테크가 없습니다. 맹독충밖에 없고요. 반면에 박한솔은 분열기까지 미리 준비를 잘해줬어요. 분열기 2기. 분열기는 너무 아무것도 안하고 뒤로 빠졌네요. 생각보다 뭐 분열기 한번 쏘고 빠질 줄 알았는데 안전하게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박한솔. 오오오. 4기 잡았고요. 뭐 분열기는 살았기 때문에 맹독충도 자연스럽게 정리됐고. 아, 고객이 아웃등. 또 전태현 김대엽이 있었었던 그 아프리카 프릭스 때는 월드팀리그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팀리그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광동 프릭스가 굉장히 아우. 박한솔 방금 표정 봤을 때 오, 10년 감수했다. 그냥 일렬로 가다가 분열기가 미리 보고 정화고체를 던지면은 오, 이거는 박한솔 반응을 못했어요. 공이업이 안 됐더라도 일꾼 많이 잡히죠. 이러면 생각보다 많이 잡히죠. 근데 7개밖에 멀티 치유시키는 모습.
근데 되게 침착하게 점막을 날리면서 싸먹힐 수 있는 구도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도 되게 좁아요. 역장을 좌측에 다 치고 우측에도 칠 수 있거든요. 쓰려면은 그렇죠, 이렇게 돼요. 영리하게 전투를 한 박한솔인데 과연 일단 오연수가 만약에 막으면 맹도추 너무 잘 들어갔어요. 뒷점에 늦었습니다. 맹도추 너무 잘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안 가요. 아, 오연수 병력이 끝이면은 12시를 날려도 본인이 한 방을 못 막습니다. 이게 너무 좁은 길목을 잘 끼고 싸웠기 때문에 양쪽으로 싸먹지 못한 어윤수 위기구에 박한솔 거의 다 왔습니다. 12시가 날아갔어도 지금 한방 싸움에서 거실을 살리고 추적자도 살아있고 지금 분열기도 한 마리 있거든요. 박한솔이 2세트 초중반 안 좋았거든요. 분명히 어윤수가 이득 거두는 장면이 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 2세트였었는데 어윤수의 마지막, 아 이건 본인도 이제 직감을 했을 겁니다. 토스의 병력이 너무 많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도까지, 좌측으로 사도까지 보내는 플레이 너무 좋았고요. 앞전멸 GG.